뭐 이게 강화에 늘 이제 군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군수님 후보자로 많이 나오셨던 우리 한연희 후보님 오셨는데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불자님들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원 스님 뭐 제가 평소에 강화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저한테 지식과 또 폭넓은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 느낀 바가 매우 뜻깊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신부님께서 오셔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복하는 이런 행사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분열과 갈등, 남남 갈등, 그렇죠? 남북 갈등. 오늘 이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선원사에서 성원 스님의 법어도 듣고 또 목사님, 신부님의 이런 좋은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한연희도 오늘 이 느낀 바를 7만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